시즈코모리의 피아노 연주곡 바다가 주는 여유 들으셨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강조하시는 게 요가 동작을 할 때는 근육만 움직여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근육은 어떤 방법으로든 어떻게든 움직일 수 있다. 하지만 그 목적을 에너지의 움직임을 조절하는 것에 두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요가 수트라를 쓴 파탄잘리는 자세의 철학에서 신체의 축, 세계의 축, 이것을 찾는 게 중요하다라고 강조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축은 척추 밑부분에서 머리 끝까지 위치해 있는 것이고, 한쪽은 동쪽이고, 한쪽은 서쪽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오른쪽, 왼쪽으로 나누면서 음양, 이거를 이제 이다와 핑갈라로 얘기하기도 합니다. 이게 바로 신체적인 축을 이루는 그런 부분이라고 하셨죠. 그래서 요가 동작들은 아무리 많은 동작이라고 하더라도 결국은 이 축을 중심으로 가져오기 위한 그런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한 사람이 예를 들면서, 한 사람이 나는 이제 의자에 앉아서 명상할 거야. 그런데, 조금 앉아 있으니까 불편해. 발을 좀 안으로 당겨볼까? 이러면 좀 편할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결국은 하타 요가 수업을 들어가더라.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 다리를 한번 막대기로 상상해보고 그 막대기의 균형을 잘 이룰 수 있게 어떻게 움직일 수 있을지를 고민해봐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직접 인도에 가서 배울 때도 다리는 아무렇게나 우선은 두어도 된다. 그러니까 아무렇게라는 표현이 조금 거칠긴 한데요. 상체를 세우기 위한 보조기관으로 그렇게 생각해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머리에서 골반이 일직선이 되게 그렇게 유지하기 위한 그런 균형을 맞추는 그런 지렛대의 역할을 하는 다리로 활용하는 게 좋다. 이래서요. 인도에 가면 의자에 앉아서 명상할 수 있게 이렇게 의자를 많이 갖다 놓은 그런 아슈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우선은 나는 결과부자가 안 되는데 그럼 명상 못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포기하지 마시고요. 어쨌거나 머리와 골반을 일직선으로 세워서 숨을 깊게 만들면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서 다리는 좀 편하게 두셔도 우선은 초기에는 무리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라디오 힐링 요가 시간입니다. 오늘은요, 달라이라마의 나를 위해서 용서하라 라는 책의 내용을 좀 중심으로 삶에서 그럼 용서의 마음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지 함께 좀 고민도 해보고 생각도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 해요. 제가 어저께 수업 시간에 한번 직장 다니는 분들한테 여쭤봤어요. 한 3, 40명, 4, 50명 정도 오시는 좀큰 클래스인데요. 거기에 대부분이 직장인이신데, 요즘 사무실 분위기 좋은 데 있나요? 이러고 여쭤보니까 단한 분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나쁜 곳은요? 이러고 여쭤보니까 다 들으시던데요. 이게 이제 날씨의 탓도 있지만 여러 가지 상황들, 정황들이 그렇게 뭐 직장인들이 편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용서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하게 됐어요.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혹시 주변에요? 아무리 고민하고 아무리 좋은 부처님 불법을 들어도 이 사람만은 또는 이 상황만은 난 용서할 수 없어. 이런 거 있으신가요? 전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용서가 안 되는 이런 옹졸한 마음이 있네. 그러고 보니까 용서라는 건요, 겸허하지 못한 마음이래요. 누가 감히 누구를 용서하냐. 그냥 다 이해하고 내 잘못을 보면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된다. 이게 핵심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의 그 어두운 마음을 보고요, 욕망에 집착하고 그걸 만족시키려고 하는 마음을 보고요, 그리고 아홉 개 구멍에서 계속 불순물이 나가고 있는 나 자신을 보면 그렇게 깨끗하지도 않고요. 그렇게 특별할 것도 없는데 뭐가 그렇게 지혜롭고 대단하고 특별하다고 내 마음의 잣대로 상대방을 판단해서 용서를 하냐 이런 글귀가 있더라고요. 그 글귀를 보면서 많이 반성도 했어요. 자, 그래서 그 용서라는 단어에서부터 우선 마음을 한번 찾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선은 용서하는 게 어렵다 하는 건요, 용서를 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진 그 힘듦 때문이 아닐까 해요. 이러죠. 아, 어쩜 이럴 수가 있니?
내가 여기까지는 참았지만 더 이상은 참을 수 없어. 이러고 등을 돌리죠. 그때 용서를 못하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어둡고 무거운 마음을 꽁꽁거리면서 다시 돌려서 용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려운 게 아닌가 싶고요. 그 기억과 경험을 지울 수 있다면 쉽게 용서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어린아이들 있죠. 뭐 2살, 3살 뭐 이런 꼬마들은 막 놀면서 정말 다시는 안 볼 것처럼 막 울고 장난감 던지면서 싸우다가 이렇게 봤는데 자기가 좋아하는 거 있으면 옆에 가서 언제 그랬냐는 듯 뭐 10초도 안 걸리던데요. 가서 막 또 웃으면서 놀더라고요. 거긴 용서가 있는 게 아니라 서로 그냥 하나라고 느끼면서 노는 것 같아요. 어린아이들이 더 넓은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려운 상황이 되면요. 이렇게 한번 해봐라 하는 내용들을 좀 정리해봤는데요. 내가 내 마음을 우선은 받아들이고 내가 내 마음의 잘못된 부분을 이해하고 그걸 지혜롭게 넘어가면 인위적인 용서가 아닌 자연스러운 겸허함과 함께 받아들임이 돼서 단어는 용서지만 함께함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 판단이 틀릴 수도 있어. 아, 나는 아직 깨닫지도 못했는데 어리석고 부족하지. 부처님은 누군가를 만날 때 7일 동안이나 깊은 명상에 들어서 만난 이후에 아주 조심스럽게 말하고 행동하셨다고 하죠. 근데 우리 같은 범부들은 더 오랫동안 그렇게 고민하고 노력하고 상대방에게 한마디를 던져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모든 말이 다 사고일 수도 있어요. 상대방에게 훅 던지는 그 말이 큰 상처가 됐는데 나는 그걸 인지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 그러면 사실은 상대방이 나를 용서해야 되는데 내가 그 사람에게 등 돌리고 내가 용서한다는 더 깊은 어리석음으로 문을 확 닫아버릴 때가 있지요. 그래서 완전히 감사하다는 말을 그리고 그런 마음을 갖게 되면 깨닫게 된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깊게 보니 용서할 수 없다 이럴 때는 나의 생각은 무엇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졌는지 내 삶의 바탕부터 한번 살피지 않는다면 용서는 불가능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찰나의 순간에도 변하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완전히 이해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오해도 할 수 있고 부족하고 어리석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 나를 이해하고 그런 실수가 많은 나를 내 스스로 또 용서하고요. 그렇게 얽히고 복잡한 나의 부분을 다 해결했을 때 그때 상대방도 용서하게 될 텐데요. 이렇게 거미줄처럼 막 엮어 있는 이런 마음의 갈등을 용서로서 해결하지 않으면요. 우선 나는 제대로 숨 쉬지 못하고요. 그리고 누군가와 만나서 즐길 수도 없고요. 그래서 삶의 흥미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깨달은 분들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이 용서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중요한 내용이다 강조하셨는데요. 고집스럽게 나의 시각과 마음만을 집착할 때 그때 한 번쯤 용서의 마음을 갖지 못하는 나에 대해서 한 번쯤 정리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에 대한 내용을 명상음악과 함께 정리해봤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하기 어렵고 용서할 수 없는 그리고 주변에서도 어떻게 그런 걸 용서할 수 있니? 어렵겠다 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더욱더 용기 내서 내면에 있는 불성을 크게 열어 용서의 마음을 가져보세요. 그리고 그러한 상대가 나의 마음을 보게 해주는 진정한 스승이라고 믿고
그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해보세요. 이렇게 용서와 감사의 마음을 갖게 되면 우선은 내가 가볍고 자유롭고 행복해지고요. 또 함께하는 인연들은 그렇게 큰 마음으로 누군가를 용서할 때 그 사람과 함께하는 것만으로도 자랑스러워하고 행복해할 겁니다. 그래서 용서는 아름다운 마음이고 어떤 어려운 상황도 호전시킬 수 있는 큰 마음이 아닐까 하는데요. 이런 이치를 알면서도 그 마음의 벽을 넘어가기 어려울 때는 가만히 눈을 감고 스스로에 대한 반성과 용서를 먼저 해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불만족한 마음이 가득할 때는 지극한 감사함과 나눔의 마음, 겸허함으로 불만족의 마음을 용서해 보세요. 욕심이 가득해져서 짜증이 날 때는 반성과 비움으로 짜증으로 가득한 어리석은 나를 용서해 보세요. 질투와 미움이 일어날 때는 모든 것이 하나라는 걸 믿으려는 마음으로 어두운 질투와 미움의 마음을 용서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리석게 나를 그리고 타인을 태우는 화를 잡지 못해 화로 인해서 스스로가 괴로워질 때 열정적인 사랑으로 화를 용서해 보세요. 이렇게 모든 거친 감정을 진심으로 용서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의 씨앗을 용서의 자리에 뿌려보세요. 그 사랑의 씨앗은 풍요로운 삶, 행복한 마음을 갖는 밑바탕이 될 수 있을 겁니다.